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분더입니다. 자, 오늘은 맥미니 4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미니 4 저는 프로로 샀습니다. 기본형에서 업그레이드를 살짝 좀 해서 마음에 드는 세팅으로 좀 하려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M4 프로로 가자 라는 결론을 내렸고, M4 프로 지금 데스크탑을 완벽하게 세팅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M1 칩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체감하는 정도가 정말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4K 렌더링이라든지 엑스포트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편집기에서 4K를 프록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편집을 진행한다든지 라는 모든 문제점들, 그동안 M1 칩에서 있었던 불편한 사항들이 모두 다 깔끔하게 그냥 시원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하길 잘했습니다. 사실 그냥 기본형과 M4 프로에서 실전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4K 소니 카메라, 파나소닉 카메라 로그 촬영을 하는 저로서는 일단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작업을 멀티풀하게 돌릴 때 혹은 과도하게 사용할 때 컴퓨터에서는 분명히 열이 더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M4 프로가 좀 더 발열이 심하다라는 레포트가 있기도 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고성능으로 갈수록 전력도 많이 먹고 발열도 심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발열을 관리 안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발열은 좀 핑계입니다. 요즘 뭐 미니 선풍기라든지 조그만한 뭐 배터리를 사용하는 들고 다니는 선풍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데스크탑 주변에 갖다 놓기만 해도 훨씬 발열 관리가 잘 되는 걸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예, 발열은 핑계고 너무너무 귀여워서 가져왔습니다. 맥 프로의 디자인을 오마주한 케이스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이거 있으면 좀 발열 관리가 쉽다. 그리고 좀 더 예쁘다. 나의 데스크탑이 좀 더 뭔가 프로 같은 느낌이 날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다들 아시죠. 맥 미니가 나오자마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게 이제 3D 프린팅으로 뽑아서 저렴하게 파는 약간 조금 조악한 그런 제품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때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분명히 후회할 것 같아요. 그냥 플라스틱이고 발열이 그냥 세운다고 해서 더 잘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검증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알루미늄 케이스로 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왕 알루미늄 케이스로 간다 그러면 조립을 하는 것보다 통으로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든, CNC 가공해서 만든 좀 더 핏감이 잘 나오는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예, 지라라는 브랜드고요. 제품명은 맥 4G 젠 2 모델입니다. 알루미늄 케이스. 레딧에 찾아보니까 좀 더 발열에 괜찮을 것이다 하고면서 이 모든 이 남자놈들의 정신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마치 그런 모습을 2차적으로 확인해서 주저하지 않고 직접 배송시켰더니 한 3일 만에 왔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박스도 네, 포장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파란색 형광 이 지라 제라라고 읽어야 되나요? 색깔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저는 실버 색깔로 주문을 했습니다. 와,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예, 진짜로 처음 보고요. 와, 예, 살짝 묵직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안에 설명서가 있는데 사실 조립하는 영상을 몇 번 찾아봤습니다. 더 이상 뭐 패키지는 없네요. 일단 첫인상이 일단 깔끔합니다. 이런 이제 마감 처리라든지 위에랑 밑에 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게 한 통입니다. 그리고 전원 스위치도 이쪽으로 나와 있고, 사실 이 전원 스위치 요거 누르는 것도 되게 불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궁시렁댔죠. 발열과 이 전원 스위치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걸 사기에는 이유가 굉장히 충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귀여워요. 예. 색깔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검정, 하나는 은색. 저는 은색이 낫고, 이 은색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상한 은색들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반짝이는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손자국도 잘 남지 않는 가공이 아주 잘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이쁘다. 이쁘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 맥을 이렇게 세워서 발열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다. 에어플로우를 좀 증가시켜서 공기순환을 통해서 나의 맥 미니를 좀 더 차가운 상태로, 냉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스위치. 스위치를 간편하게 눌렀다 껐다 할 수 있다. 가끔 에러가 나서 먹통이 돼서 벽돌이 된다라고 하면은 파워 스위치를 길게 눌러서 리셋을 시켜줘야 되는데 굉장히 간편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자주 끕니다. 일을 하지 않거나 그만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컴퓨터 전원을 아예 꺼버립니다. 물론 잠자기 상태로 내비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낙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번개가 떨어지면은 이 전선을 타고 항시 물려있는 인터넷 제품들, 네트워크 장비들 이런 것들이 좀 손상을 입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항상 전원 차단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저한테는 이 스위치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뚜껑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뚜껑이 자석이에요. 이 자석이 힘이 세서 이건 이제 본드를 좀 붙여야겠네. 여기에 원래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서 자석으로, 근데 자석이 빠져버리네. 요건 조금 에러인데 뭐 저 강력 접착제로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SSD를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은 여기다가 SSD를 보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 있고, 보통 다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렇게 주렁주렁 나뭇가지처럼 뿌리처럼 이런 모습을 대부분의 사람들의 데스크탑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귀엽다. 그리고 이런 SSD 카트리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기에 따로 뭔가 이제 기판이 있어서 여기서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SSD를 여기다가 보관을 하라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될까? 자, 지난번에 사온 맥미니 M4 프로입니다. 기본이고요. 512의 SSD가 탑재가 되었고 메모리는 24기가? 28인가 23인가? 기억이 또 나지 않고 있네요. 역시나 파워가 밑에 있습니다. 사실 파워를 누를 때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는 이런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더 이상 이런 더듬는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석은 이제 나중에 이제 처리하기로 하고, 지금 자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위로 열리는 그런 방식이네. 자, 이렇게 안쪽에 이너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CNC 가공이 된 게 이게 알루미늄이고 얘도 알루미늄이잖아요. 이게 이제 맞닿으면 분명히 기스가 나거나 상처가 날 법도 한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고가를 또 방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있다는 점 참고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클로저 같은 만듦새도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고무 파킹으로 미끄럼 방지 처리도 되어 있고 앞뒤로 다 되어 있고 스위치가 통과하는 부분도 이렇게 또 이런 게 또 약하면은 또 이제 망가지기에 또 쉽잖아요. 싸구려 플라스틱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멀 패드도 안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가겠지? 됐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성공. 그리고 뒤집어서 방향 헷갈리네. 요거를 여기다 이제 넣는 거잖아. 스위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넣기 전에 서멀 패드에 보호 필름이 있는데 요거를 뜯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 서멀 패드가 그래도 뭔가 작동이 되겠죠? 열 전도율을 좀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래. 나 공대 남았는데. 맥미니 프로 사이즈 다를 거 아니야? 왜 안 들어가지? 이게 아닌가? 잘못하고 있죠? 이쪽인데? 이쪽이죠? 이게 맞겠죠? 됐다. 들어갑니다. 아주 깔끔하게 고정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완전 이쁜데?
지금 다만 이제 물건을 받기 전에 한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 살짝 보시면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요렇게 케이스가 안에 내장보다 좀 굉장히 두껍습니다. 대략 두께가 1cm 좀 미만 정도. 걱정 없네요. 예. 걱정 없고. 그 다음에 뒤쪽. 예. 예.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요런 게 좀 걱정이었어요. 간섭받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매뉴얼 사용으로는 여기서 이제 요 뚜껑을 잘 덮고. 자, 조심하십시오. 여기 모서리 부분이 있습니다. 모서리가 요렇게 깎여 있는데 요 방향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다가 예, 넣으면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산 위즈플랫 제품이고요. 예, 속도는 만족할 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도 하이엔드급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오, 딱 들어갑니다. 요 정도 이제 크기의 SSD 인클로저는 이제 거의 무조건 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지금 요 상태에서 좀 더 이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케이블이 좀 짧은 게 딱 들어가 주면은 좀 더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뭐 지금 준비가 된 게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꽂고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좀 케이블이 길어서 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 되는 거죠. 딱딱 들어맞는 이 느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디자인 정보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정말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방열팬 같은 어떤 이런 디자인들 굉장히 기계적이면서도 이 맥미니 원래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뒷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방열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괜찮겠다. 진짜 실제 방열 성능을 뭐 수치적으로 따져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도 안 할 거지만 그 누구도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일단 귀여우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된다. 그리고 케이스 자체도 묵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만 봐도 여기 이렇게 뒤로 빠지겠죠. 요 이제 케이블 요 지저분한 거는 어차피 뒤로 빠지고 저는 이제 요 앞모습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훨씬 더 이뻐졌다. 이쁘면 된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고요. 요건 이제 나사 방식이네요. 돌려서 조립을 하면서 필요 없다. 아, 나 이거 좀 거슬린다 하시는 분 이거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제 바퀴가 아니라는 점. 자, 이렇게 오늘은 맥 미니 M4 프로의 어떤 후기 더하기 데코레이션. 데스크 테리어까지는 아닙니다. 예, 데스크 테리어를 신경 써서 하지는 않습니다. 설치를 다시 해서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맥 미니 M4 프로 약간의 후기와 함께 데코레이션 튜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케이스 알루미늄 CNC 가공이 된 깔끔한 맥포지 젠2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예쁘다. 예쁜데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보통은 요 모니터 밑에 숨겨 놨었는데 지금 위치 조정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누워있던 애가 이렇게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간 조절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 정도. 예, 기꺼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분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